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존 드래곤 X의 주장 및 서포터를 맡고 있는 고릴라 강범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스프링에서 약간, 1라운드에서 약간, 1등을 좌지우지할 만한 약간 그런 경기였는데, 이렇게 2대 0으로 이기게 돼서 되게 기뻐요. 일단 KT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잘하는 걸 하고 약간 열심히 하자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약간, 박수가 약간 합이 이렇게 딱 맞듯이 저희가 준비한 게 조금 더잘된것 같아요. 오늘 승리의 요인은 약간 왕호가 설계하는 대로 잘 됐기 때문에 약간 탑정글에서 시너지가 확실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서 2점을 갖고 저희가 게임 이긴 것 같아요. 일단 칸 선수 같은 경우는 욕심이 되게 많아요. 물론 다들 욕심이 많지만 약간 그만큼 조금 더 승부욕이 강하고 다 지기 싫어하고 그 약간 독불장군 같은 매력이 있는데 그게 약간 피넛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잘 풀리면서 약간 피넛이 칸한테 어떻게 더 잘해줄까라는 그런 식으로 약간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둘이 시너지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연습 과정이 되게 잘 되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두 경기가 남긴 했는데, 그것도 일단 다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방심을 하지 않을 거고요. 요즘, 1라운드는 끝났지만, 아프리카나 뭐 잘하는 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1라운드 때 약간 뭐, 순위 변동이 많이 있었고, 막, 승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뭐 LCK 있으면서 가장 혼란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모든 팀들이 다 포텐셜이 있고 그걸 어떻게 잘그 날에 이용을 하냐에 따라 게임이 많이 갈리는 것 같고 막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SKT에서 운영을 많이 배워와서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약간 뭐 브레이커가 생긴 것 같아요. 옛날 작년에는 막 싸우는 그런 타입이었다면 약간 불리하더라도 막 미친 한타로 이기는 거였다면 지금은 약간 조금씩 굴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브레이커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프레이 형이 제일 재밌고 그다음에 곽보성 그 BDD 선수도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서포터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도 뭐 포함되면 좋겠지만 저 말고 뭐 투신 뭐 마타 약간 이런 핫한 선수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 서포터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8.2 버전에서는 아무래도 봉인풀린 주문서 때문에 옛날 서포터들은 약간 바텀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미드 바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득을 보는 타입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전 라인을 다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서포터들이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았는데 약간 이번 시즌부터 그런 플레이가 되니까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약간 더 특화돼서 보인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목표는 물론 뭐 무조건 우승을 해서 MSI를 가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라면은 그냥 저희 팀원들 모두가 다몸 건강하게 그냥 이번 스프링을 끝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명절에도 집을 잘안 가서 저는 아마 숙소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즐거운 명절 설이 되시길 바라고 약간 안 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 되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